이제 자 이제는 제가 북한의 능력, 예. 그 다음에 우리 능력 다 네, 이야기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추징해서 얼마까지 파고 왔을 것이다. 예. 증거는 이제 둘째고, 예. 증거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북한의 능력 다 예. 이야기죠. 예. 이제부터는 증거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더 증거가 되는 것 중에 지금 내가 저거 말씀드렸죠. TBM. 그러니까 자, 이제 TBM을 계산하죠. 예. 70년대부터 TBM을 썼다고 보고, 예. TBM의 속도를 그 2, 3m짜리 타는, 예. 땅굴 굴찰 능력을 제가 잘 몰라요. 아. 예. 그러나 이제 그때 내가 저기 뭐죠. 진로 토목회사인가요?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 직원을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토목 그 직원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자기가 8m짜리가 10m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하루에 그게 한 4, 5m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14m야. 메탈 간다 이거죠. 예, 상당하네. 근데 이제 표준 지형에서.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암밭. 이거 흙에서는 잘 안 돼요. 암밭에서 아, 예. 뭐 이럴 때는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아주 그 줄여서 잡아서 네. 사람이 3m짜리로 그 굴착하는 걸 한 20m 가니까 예. 24시간 그 50%만 더 봅시다. 그러면 20m 가는 걸 30m 보면 되겠죠. 네. 30m 가면 이건 1년에 10km 이상 가겠죠. 그렇죠. 10km 가네 10km 이상 가겠죠. 예. 그럼 더 많이 갔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갔겠죠. 그러면 예. 자 그런 논리하에, 그런 기술적인 논리하에 우선 주장해보면,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땅굴 다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증거를 네. 이제부터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걸 좀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사실, 제일 막강한 게,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완전히 그냥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점심 때. 이야, 그게 그런 물만 모아 놓으시면은, 네. 제가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아, 예. 언제 우리 동기생 모임에 강의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럼 이제 전술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군목을 내가 이제 그 방문했을 때 그까지 검토했습니다. 군목을 한 20여만 벌씩을 사갑니다. 예, 예. 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북한이 외국에서 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콩을 통해서 예, 예, 그렇죠. 홍콩을 통해서 사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산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오, 우리나라에서 납품 받는구나. 그렇겠죠, 뭐, 그거야. 예. 조총련도 동원하고, 뭐, 아니,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안보,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을 이제 더 드리면 아마 놀라실 예. 겁니다. 좀 놀라게 좀 해주시죠. 아니, 그건 시간이 이거.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좀 쫄라 했는데요. 네,